생강 심을 때 팁 하나 말하겠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요 소나무 아래에다가 생강을 심고 있는데요. 이거는 물을 많이 줘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닐 깎고 덮어줘도 안 되고, 요렇게 생강 심고 나서 이 간격은 간격은 제가 센치를 한 40cm 정도 뛸 거고요. 생강에 이렇게 보면은 요 눈이 있어요. 요렇게 눈이 있어요. 요거를 눈을 기준으로 해서 한 개나 두 개 눈이 보인답니다. 그러면은 여기 땅에다가 이제 놓고 심을 거고요. 그냥 잊어버리고, 그리고 위에다가 짚을 덮어줄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김장철 되면은 생강이 자라 있겠죠. 그때 이제 이 2kg를 심으면은 얼마큼을 수확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에 쭉 이렇게 생강 심는 자리를 생강을 놨습니다. 이렇게 아마도 2kg 심으면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소나무가 있는 텃밭인데요. 이렇게 구경도 하면서 새들이 막 재석재석 연두색으로 변했어요. 온통 다 연두색이에요. 그런대로 엄청 예쁘답니다. 연두색. 그리고 여기는 노지고추 심을 자리인데요. 제가 5월달에 심으려고 여기는 아직 안심 고추를 5월달에 심으려고 이렇게 비닐 멀칭 다 해놨습니다. 고랑도 엄청 넓게 해놨고요. 생강 심는 날에 이렇게 핸드폰으로 영상 찍으면서 심들 때는 가끔 이렇게 핸드폰 들고 영상을 찍어요. 지금 제가 여기로 왜 오는 거냐면요, 이쪽에 머위서부터 곰치서부터 엄청 많이 있답니다. 곰치도 많고 머위도 많고. 와, 날씨는 엄청도 좋으네요. 하늘 색상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쪽에 으름나무, 으름나무도 완전 막 쑥쑥 뻗어나가네요. 가지가, 으름가지가. 이제 작약은 이제 꽃피려고 몽어리 졌고요. 와, 예쁘죠. 엄청도 꽃들이 피니까는 천상의 하원이 되었답니다. 철컥 인증샷 찍으며 정말 꽃이 피니까 천상의 하원이 됐어요. 여기 자, 소나무 아래도 명작꽃은, 이쪽 명작꽃은 아직도 꽃이 남아있네요. 쭉 캐면서 호랑나비가 막 날려다녀요. 아, 강아지 있는 데로 가보겠습니다. 강아지들. 와, 예쁘다. 나비도 막 홀홀 날려다니고, 나비들 막, 와, 나비들이 너무 많이 날려다니는 것 같아요. 세미야? 세미하고 까미는 저쪽에 있는데 나보더니 막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생강 심은 날 하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바세미 농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쁘죠? 철컥 인증샷 찍었습니다.